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채팅에 또 좋은 말씀을 써주셨는데, 두려움에는 용기를, 환호 속에는 두려움을 입니다. 지금 두려움이기 때문에 용기를 좀 얻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써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좋은 말씀과 함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오고야만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종목들 분석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 더디지만 최악은 지났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어떤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가 상승은 더디지만, 그래도 최악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지, 그리고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리오프닝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과 그리고 편의점, 대형마트 쪽 살펴보았고요. 오늘의 종목은 CJ CGV입니다. 11월 16일 하나투자증권, 11월 30일 KB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를 백신과 치료제, 소비, 여행, 레저, 유통, 음식, 화장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레저, 문화 이쪽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 채널에 있어서의 관심은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지는 시기까지 면세점 이런 순서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레저 부문에서는 뭐 카지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행, 항공주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은 영화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화 관련된 쪽으로는 대부분의 리포트의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더디지만 방향성은 확실하다. 느리지만 회복 구간이다. 최악은 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회복 중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실적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통된 단어들이 좀 나오죠. 초점은 회복, 방향성, 최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더디고, 느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열어놓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에 직면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시 추세를 좀 잡아가는가 하는 모습들도 좀 나옵니다. 이 구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에, 이렇게 10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았을 때, 2010년부터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진행된 구간 중에서 2만 원을 하회했던 적이 그렇게 많은가, 언제가 2만 원을 하회했는가를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추세를 보면 이와 같이 그래도 뭔가 이 가운데에서 추세를 좀 잡아나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2만 1천 원, 아무리 좀 급락이 나오더라도 2만 원을 하회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아,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정말로 효과가 나오고, 오미크론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확진자 수가 기준이 아니라 입원 환자 비율이나 중증, 위중증 환자 비율로 코로나의 심각성을 보는 기준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그러면 영업 정상화,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22년도에 개봉 예정 중인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 회복, 주가 회복도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파트론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보다 더 떨어질 곳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CJ CGV 같은 경우에도 2만 원대를 이탈한 적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추세를 좀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CJ CGV를 선정을 했고요. 늘 제가 강조드리는 점들이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죠.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혹은 턴 어라운드 흑자전환을 하는 바로 그 시기 찰나인가 또 하나는 모멘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 체크리스트를 그래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투자를 이어오신 분들이 모멘텀 투자를 구독하시거나 구독하지 않고 오픈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대한 뷰, 산업과 기업에 대한 뷰를 하나하나 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좋은 수익을 거두었더라 라는 지난해 후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JCGV를 리스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22,000원을 또는 2만 원을 대바닥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코로나 변이 재확산, 거리두기 강화, 일상 회복의 지연, 그리고 영업 정상화도 이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좀 리스크로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금융비용 누적. 지금까지 너무 기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융비용에 대한 재무적 부담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OTT, 집에서, 호텔에서 여러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 성장성 둔화 우려가 리스크로 남아있지만 이제 다시 정상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을 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 오고야말 리오프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 중에 하나가 영화관이다라고 본다면 회복만 된다면 주가는 저렴하고 회복까지 기다릴 수만 있다면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CJCGV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CJCGV였습니다. 지금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된다면 이 영화 관련 산업들도 다시 한번 좀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영화관 가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발걸음을 좀 더디게 좀 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CGV 또 다른 영화관들 좀 다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봐야겠죠.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디지만 방향성은 확실하고 느리지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있는 영화 업종 그리고 CJCGV였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대형 신작 앞으로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리포트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12월 스파이더맨, 킹스맨 3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이터널즈 우리나라 배우 마동석 배우가 또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뭐 배트맨,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탑건 2, 공조 2, 범죄도시 2 등 코로나 이전에는 뭐 천만 관객 이상들을 다 했던 역작들이 22년도 개봉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코로나, 특히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중증도가 떨어진다라는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이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다시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매출이 좀 괜찮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등 해외 시장의 회복세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이 양호한 나라입니다. 지난 10월 장진호라는 중국 내 작품이 중국 국경절 첫 주 박스오피스 2019년 수준으로 이미 관람객들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터키, 베트남 이런 쪽들도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터키는 전통적으로 4분기가 성수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국내 시장에는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쯤 또는 잠정실적 이제 1월부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영업 재개 그리고 3분기 대비 90% 이상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방향성은 그래도 좀 뚜렷한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관람객 박스오피스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박스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상승세에 진입했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턴 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1년도 누적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31% 증가를 기록을 했고요. 21년도가 6,272만 명, 그리고 올해는 1억 4천만 명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1년도는 19년 대비 27%의 성장, 그리고 22년도는 19년 대비 64%의 성장. 결국 단계적 회복에 따라서 이러한 관람객 수도 증가하고 그러면 매출액도 주가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이 영화 업종, 특히 CJ CGV 22,000원 아래로, 2만원 아래로 그렇게 내려간 적이 없다라는 점들을 보았을 때 더디지만, 느리지만 방향성은 확실하고 더불어서 영화관이 좀 진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경험을 좀 해보았는데요. 프리미엄관이나 프라이빗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옆자리에 앉아서 보는 것,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보는 것이 조금 두렵다라고 한다면 프리미엄이나 프라이빗관들을 찾는 고객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만 영화 관람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수익성이 좀 나고 있다. 그리고 공간 개선을 통해서 영화 관람, 컨텐츠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그 영화관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간 활용을 시도하고 있고 진화 중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숫자상 관람객 수 회복은 매출 회복, 이익 회복, 회복의 방향성은 그래도 뚜렷한데, 왜냐? 여기서도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더디지만 느리지만 이라는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다. 모멘텀은 리오프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이 바로 이 영화관, 극장 관련 업종이고 그중에서는 CJ CGV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혹 기회와 여건이 된다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한번 외출을 하셨을 때 영화관이 어떤가 한번 둘러보시면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점들이 감지가 되신다면 투자자의 시선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CJ CGV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